지지핑핑 친구들 안녕, 나는 도켓이야. 친구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친구들 오늘 도켓이 뭘 할 거냐면 이름하여 도켓의 동네 반바퀴. 다 같이 놀자 동네 반바퀴. 왜 한 바퀴가 아니고 반바퀴냐고? 내가 한 바퀴를 다 돌 수가 없어 친구들. 지금 이거 뛰었는데도 너무 힘들어.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동네 반바퀴는 짜잔! 대룡마을이라는 곳이야. 대룡마을. 대룡마을이 왜 대룡마을이지? 대룡마을 용이, 큰 용이 있나? 오! 맞나봐! 친구들! 내 생각이 맞았나봐! 대룡! 큰 용! 자, 그러면 친구들 도깨비와 함께 대룡마을 한번 가보자고! 구독! 좋아요! 알림! 꼭꼭 눌러주세요! 그냥 정말 마을 같은 느낌인데? 마을 같은. 친구들 안녕! 나의 친구들! 멍멍멍멍! 어? 백구다, 백구! 에잉? 백구 없어졌어. 백구 아니야. 친구들, 나의 친구야. 멍멍! 멍멍! 반갑다는 얘기야, 저거는. 여기가 도켓이 알아보고 왔는데, 20대, 30대의 예술인들이 여기 막 모여서 산다고 그랬어. 이야, 그래서인지! 이거 봐봐. 벽화야, 벽화.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스펀지밥인가, 얘는? 안녕! 뭔지 모르겠네? 뭔가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쭉쭉 가보자고. 이게 예술인들이 만든 마을이라던데, 과연 어떤 예술들이 있을지. 또 도켓이 또 예술가 아니겠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참새 방앗간. 방앗간인데 커피를 하나? 방앗간에서 커피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빻나? 커피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저거는 뭐지? 오! 이야! 얘네는 돌고래네, 돌고래. 돌고래 안녕! 돌고래와 돌고래인가? 돌고래인가? 그냥 고래인가? 바다에서 배가 있는. 이야, 여기는 예술가들의 마을답게 이 벽에도 예술의 혼을 담아 놓은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오! 이거는 뭐야?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저거 이제 확성기로 이제 막 방송해주는 거잖아. 이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야, 친구들, 이게 정말 조그만 마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야, 저 새마을 깃발. 80년대 새마을 운동할 때나 있었던, 야, 멋진 깃발이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나의 날개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술인들이시니까 막 책도 읽고 이러나 봐, 여기는. 야, 저기는 정말 대저택 같은 모습이다. 에? 안녕하세요. 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갈게요. 친구들도 이렇게 인사 잘 해야 돼, 알겠지? 여기는 뭐야? 아, 여기는 복합문화회관이라는 곳인데, 옛날에 지은 건물은 아니고 그냥 요새 지은 건물인가 봐. 여기는 근데 따로 뭐 볼만한 게 없을까? 아트의 놀이, 무인카페, 오리공작소. 뭔가 있나 봐, 여기. 한번 가보자. 10시인데 지금 문을 안 열었어, 친구들. 뭐야, 공작 소면이면은 라면 같은 거 먹는 데 아닌가? 도켓 배고픈데? 저기도 커피, 카페인가 봐, 저기. 카페인데? 없어! 친구들, 이게 무슨 일일까, 과연? 아니, 도대체 왜 여기는 다들 문을 닫고 어디 가신 거야? 어? 여기 뭐야? 아니, 문을 왜 안 여는 거야, 문을 왜? 어? 도깨 사고 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무서운데? 뭐지? 오! 문이 열렸어! 친구들, 나 없어지면 나 찾아줘야 돼, 도깨. 와우!
오, 여기는 느낌 있다. 카페인가 봐, 카페. 오, 친구들 위에 보면 커피 3,000원, 맥주 4,000원. 크으, 아! 여기. 여기다가 돈을 자율적으로 내는 거야. 야, 정말 이거, 오, 당연히 못 움직이게 해놨네. 오, 신기하다. 오, 친구들, 그리고 여기 보면 냉장고도 있거든? 냉장고 안에 뭐가 있을까? 따라라라, 폭탄 있는 거 아니야? 따라라라라, 우와. 이야, 이건 정말 100% 양심에 맡긴, 어? 대한민국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커피 머신과 그리고 뭐 설탕, 프림, 컵은 씻고 가야 되나 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야, LP판. 친구들 이런 거 모르지? 옛날에 이런 걸로 음악 들었단 말이야. 오, 친구들, 근데 여기가 되게 오래됐나 봐. 2011년도 있어. 2010년도 있네? 야, 여기 10년 가까이 된대구나.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종이가 있네. 펜도 있고. 그러면 도켓도 여기 왔으니까 인증샷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도켓 왔다 감. 유후, 2020년이야. 자, 이렇게 이제 도켓이 왔다 갔다고 나도 여기다가 이제 하나 꽂아놓을 거야. 이쪽에다가 붙이면 되겠다. 됐다. 도켓 이렇게 왔다 갑니다. 이렇게 대륙마을 왔는데 모르겠다. 근데 나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일단 입구에서 이게 뭔가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뭐 지도라고 있고 이랬으면은 뭔가 좀 구경하기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 여기 뭔가 조금 더 많이 생기면 근처에 한적한 동네라서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 뭐 친구들도 시간 나면 뭐 한번 와보는 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또 너무 기대는 하고 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도켓의 동네 반바퀴 대륙마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안녕! Thank you.